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거는요, GS25C에서 구입한 채끝 스테이크 제품 되겠습니다. 블랙 앵거스 해가지고요, 호주산 뭐 프리미엄 뭐 그런 제품인데, 채끝살 같은 경우에는 뭐 안심과 등심의 한 중간 정도의 지방을 갖고 있어서 지방 맛이 많이 나지 않는 뭐 그런 제품. 이렇게 딱 보시기에도 이렇게 마블링도 좀 별로 없는 편인데요. 자, 뒤쪽에 보시게 되면 150g 짜리고요, 유통기한은 1년 좀 넘어가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조리를 하시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냉동인데 맛있으려나 어쩌려나.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비싼 느낌이 들긴 하는데, 자, 조리법에 따라서 조리해서 먹어보지요. 자, 우선 물에다 참 담가두시고, 설탕 한 스푼 정도,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감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약간 저기 뭐라 그럴까, 안쪽에 그 고기 삶을 좋게 한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 20분 정도 회동했고요. 자, 올리브유에다가 자 간마늘 자 데운 다음에 자 요거 꺼내서 자 한 3-4분 정도 구워서 한쪽만 뒤집어 주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 부채 삶 먹을 때는 조금 덜 구웠죠? 오늘 한번 구웠어! 불쇠다!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저기 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물을 좀 확실하게 빼신 다음에 넣으셔야 되는데, 자, 오늘은 한 중불로 해가지고 조리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소리가 더 맛있죠? 자, 마늘 잘 들어갔죠? 마늘 향도 잘 하고, 오늘은 그 스팀인가? 해가지고 그 다 구운 다음에 한 5분 정도 잠깐 재워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육즙이 다시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뭐 에이징이라고 그러나? 네. 오늘 그것도 한번 해보죠, 뭐. 자, 3분 정도 구웠으니까, 자, 뒤집었어. 자, 이것도 3분 정도, 자, 구워서 먹어보죠. 어제보다는 좀 더, 바삭하게 익는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맛있게 됐지. 한 번만 뒤집어주시면 된다고 그러니까요. 다 조리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뭐, 이건 아니긴 하지만, 전용 용기에다 해서 5분 정도 하시게 되면, 육즙이 다시 안으로 들어간다고 되는데, 한 5분 정도 있다가 먹어보지요. 조리 다 해갖고 왔고요. 오늘은 좀 어제보단 더 익은 것 같은데, 칼로 오늘은 좀 품격 있게 썰어서 가위로 썰었더니 좀 보긴 안 좋더라, 내가 다시 봐도. 자, 오늘은 안쪽까지 다 익은 것 같고요. 자, 아니 이건 익긴 익었지만 살짝 이렇게, 아, 딱 좋아 이 정도가. 자, 이렇게 있는데 우선 뭐 그냥 생으로 한번 그냥 먹어보죠. 약간 지방이 적은 편이긴 해서 살짝 좀 뻑뻑한 느낌이긴 한데, 뭐 일반적인 스테이크 느낌 그럴 수 있고요. 요건 이제 소금 좀, 자, 소금, 자, 양념은 좀 이따 해서 먹어보고, 자, 이렇게 해서 먹어보시면 확실히 간이 좀 들어가야 제맛이죠. 자, 이쪽 부분은 비비큐 소스 가져다가, 어제부터 자꾸 떨어져 얘네들은. 어저께 거 올린 거 저 두 개를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고요, 올린 다음에 한번 반응을 보고 조리법을 좀 알려주시면 하려고 그랬는데, 별로 얘기해 주신 분은 없고, 부채살 들리켜 먹었다고 뭐라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찾아보니까 또 그렇게 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소스랑 같이 먹어보면, 이렇게 소스가 들어가야 제 맛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두 개 9,900원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그게 되시면 한번 집에서 멋지게 스테이크 한번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소스도 같이 하나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없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근데 개인적으로는 부채살이 좀 더 낫다. 좀 지방 좀 이제 지방 있고 요건 좀 지방이 좀 덜해서 그런 거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멋진 하루들 만들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